아, 그러나 조금 독특한 데이터는 1, 2마 선수가 POG를 그렇게 많이 받았잖아요. POG 포인트 1등인데 1, 2마의 그 외는 승률이 0%입니다. 와. 그 외는 지금까지 두 번 꺼내서 한 네. 번도 승리하지 못했어요. 아니 1, 2마가 0승 2패라는 게 좀 재밌죠? 0승 2패를 한 유일한 챔피언이 그 외니에요. 야. 우리 은행과 함께합니다.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자, 결승전 첫 번째 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젠지 e스포츠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아프리카 프릭스의 진영입니다. 네. 건너가서 레벨업을 못하게 만들고 다행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갈리오가 어쨌든 스킬 두 개는 배우고 과감한 있습니다. 과감한 시도인데요. 이거 가보겠다는 생각이네요. 레오나가 몸도 못 내면서 갈리오 도착했는데 갈리오를 먼저 됐어요. 와, 천천히 하면 하나 더 될 것 같죠?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 S가 먼저 왜 이런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걸 발키리가 1리마? 실패로 살았고요. 1리마 1리마는 1리마는 버티는 부딪입니까? 그렇지, 그렇지, 버티는 대전면 빼고 같이 갔어요. 와. 아프리카 프릭스. 자, 상대 위치 확인하고 나니까 시트러스 깔끔하게 첫 드래곤 빠른 시간에 5분대에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바텀라인 주도권을 통해서 용을 빨리 챙길 수 있고 이거를 또 다음 전령 타이밍까지 이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좋습니다. 전제 조건 하에 경기를 풀어왔고 네. 탑은 1, 2마를 어떻게든 말려보자. 지금 두 번째 시도인데요. 이건 되죠. 이건 돼요. 네. 두 번째 2차 시도만에 일리바를 한번 끊어내면서 자본인들의 의도를 시트러스도? 어? 네. 어 일단 끊었어. 근데 레오나가 잘 끊었죠? 막았죠? 이거 더 들어가기 애매합니다. 오른이 마나가 좀 애매해서요. 오, 자 시트러스 이거. 전멸! 자 서로 전멸 빠져버리면서 이게 났어요. 이시민요 오, 이러면 와. 또 젠지가 분위기가 살짝 오른데요. 아프리카 프릭스가 시야만 나갈 수 있으면 저는 할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라이즈가 지금 오늘 시간이 좀 걸리고 이게 갈리오가 중앙쪽에서 전멸로 한번 걸 수 있어요? 자, 수정화살 빗나간 가운데 이제 지금 한타구도거든요. 저 이게 이니시가 원래 수정화살이 제일 중요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갈리오가 레오나, 레오나 리셋됐어요, 리셋됐어요. 초기화 레오나 오랜인데 시트러스가 먼저 녹았고 그리고 레오나도 이거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오랩이에요. 어 그래도? 네. 그래도? 오른 접사! 오 이건 잘 끊었고 어 엠비도 쫓겨나요? 엠비 전멸? 애쉬가 신발 있거든요?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발키리와 케니의 힘으로 밀어냈고요. 와 젠지 입장에서는 부족했던 아펠리오스의 성장을 올려줄 수 있으니까 이 전령이 의미를 가졌고요. 아프리카 프릭스는 초반에 잘 쌓아놨던 드래곤을 두 개까지 올려놓는데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시야 장악권을 뺏어올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바텀 2차 나오고 이걸 맞춰요? 좋아요. 진짜로 라이즈 와요. 넘겼고 근데 이게 상대 배초가 빠르거든요? 일단 갈려고 애쉬 근데 오히려 애쉬를 노립니다. 그렇죠? 정화 있습니다. 정화? 앞으로 뛰쳐나오니까 좀 당황했고 플로리스? 뒤쪽? 헤이! 플로리스가 라이즈를 잡아버리면 뒤쪽에 물렸고 라이즈를 순식간 끊어내고 시트러스 심지어 오른까지 오왔고 지금 신자오도 위험하거든요? 네 최소 스펠을 필 수 있죠. 그렇죠. 진짜 전멸이 없기 때문에 이거 살아갈 수 없어요. 제지 조건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상대방의 갈리오가 있다 보니까 갈리오를 무시하고 딜러를 노리다가는 갈리오 도발에 더 많은 수가 몰살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갈리오가 조금 포함된 위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팀원들이 호응이 안 되거든요. 와, 나 못했고 잘 먹고요. 아, 미니 끊긴 상태에서 시트러스까지 젠지가 일방적인 이득을 보면서 아프리카 프릭스를 밀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래도 1, 2마가 지금 가운데서 바느질을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그래서 사이드로 과감하게 나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프리카 픽스는 결국 이런 거 전멸 없죠? 애쉬의 화살로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와, 자 수정화살이 꽂혔지만 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젠지의 단단함이 느껴지고 있고 계속 막아주고 있어요. 이러면 결국 남는 거는 발키리 선수의 마법의 수정화살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거 궁극이 연계가 돼야 돼요. 자 대장장이 신의 부름 부르면서 자 지금 원망포가 남아있습니다. 역습인데요. 가운데까지 직접 뒤에 1리마 바느질은 잘 들어갔거든요. 1리마 위치 좋았고 싹둑싹둑 자 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마무리가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어그로 핑퐁으로 받아내면서 결국 손해 없이 젠지가 또 빠졌고 와 이거 라이즈 전멸까지 뺐습니다. 음파 한 방으로요.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확실히 플로리스가 초반에 잘 굴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 5,000 골드 차이 중에서 3,300 골드가 저기서 차이가 나요. 그렇죠. 대장장이 신의 부름 나오면서
전멸 썼는데 아실드러스 녹아요. 나도 데려가줘. 그렇죠.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드래곤을 내주면서 사이드를 잡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잡힐 것 같죠?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 막 일리마 선수가 잡히기 이전에 시트러스 선수가 잡힐 때, 갑자기 이제 예상 없이 잡히는 바람에 전력의 눈을 쓰지 못하고, 아까 보면 라이즈랑 귀하게 먹었거든요. 네, 회피해냅니다. 지금 아펠리우스 무기는 바론 치기 좋은 무기입니다. 전멸 쓰면서. 이게 라이즈의 존재를 알았지만 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바로 쪽 봐야 돼요. 바로 쪽 봐야 돼요. 이거 순간 이동 둘 다 있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오고 나면 바로 이것도 아프리카 프릭스 이거 빼야 되거든요. 걸어봐야죠. 예. 그래서 바텀 2차를 지금 아프리카 프릭스가 밀어주고 있고요. 좋은 플레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사용, 사용에 비해서 아깝다지. 빨리 도는 게 그게 나 어디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오른에 또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오른 위험하거든요. 바론을 치기엔 팀원들의 위치도 멀고요. 예. 이거는 가긴 가요. 시간 얼마나 버느냐인데 시간을 그렇죠. 벌었을 때 저희가 할 게 많지가 않아요. 순간 이동으로 넘어왔습니다. 르블랑이. 근데 이게 케인이 근데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요. 카리스가 드리블하기 시작했고요. 이러면 괜찮죠. 그래도 달리오 등장. 이거 그에 묶였어요. 애쉬가 좀 늦기 때문에 아펠리우스가 먼저 때릴 수 있어요. 아 젠지 젠지 그에는 손절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와. 젠지가 여기서 또 한 번 반격에 성공해냅니다. 이러면 앞라인에 서줄 멤버가 없다 보니까 젠지는 과감하게 노리면 바론까지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이 시간을 번 플레이가 정말 좋았죠. 네. 대장장이 신의 부름을 한 번 더 쓰면서 상대에게 시간을 벌었다 보니까 젠지가 그리고 바로 쪽에서 레오나 먼저 걸렸어요. 그렇죠. 이게 시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오른이 대장장이 신의 부름으로 먼저 싸움을 걸었고요. 케인이 갈렸어요. 케인이. 근데 이게 리신이 스타라까지 있어가지고 데미지가 잘 이번엔 바로 나가요. 이거 이번엔 바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젠지가 경기 시간 30분에 다다라서 완벽한 승리의 기회를 거머칩니다. 게다가 라이즈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탱킹 계산까지 하다 보니까 초시계를 아직도 안 썼어요. 못 잡습니다. 지금도 아펠리우스가 눈을 떠보니까 3코어가 되어 있고 지금 가면 더 나오겠죠? 자 드래곤 스택을 4스택까지 추가하면서 유리함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는 젠지 스포츠. 그렇죠. 이제 용을 먹고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탑 쪽으로 갈 거란 생각이 들고요. 상대방이 합류가 조금이라도 늦다 싶으면 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빈틈 한번 보자. 4코 네. 완성됐죠? 무조건 걸어야 돼요. 이거 왔어요. 일단 이리마가 먼저 걸는데 일단 장막으로 시간을 걸렸어요. 수정화살 맞추고 맞았어요. 망했어요. 끝났습니다. 그렇죠. 일리마 없으면 이거 안 돼요. 그냥 들어와서 녹이면 됩니다. 아 탱들 역할을 다 줘야 되는 일리마였는데 먼저 잡혔어요. 그렇죠. 들어갔는데 팀원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라이즈도 애초에 거리가 멀었었기 때문에 젠지의 그 조합 파괴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MB를 한번 노려봤습니다만은 역시 녹록지가 않고요. 쌍둥이 타워 순식간에 깨면서 경기를 마무리 준비 마무리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젠지인데 여기서 한 바퀴 나가요? 한 바퀴부터? 와, 네. 플로리신 킥까지. 플로리신 한턴 버티고 수호천사가 수호천사도 있어요. 와, 이 와중에 이게 됐어도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넥서스가 깨지면서 GG. 그렇죠. 초반 골드만 보시면 아프리카 프릭스가 어쨌든 설계를 잘해와서 잘했죠. 챙겨가는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네. 진짜 그 젠지의 탑라인 갱킹 한 번이 게임을 뒤집어버렸습니다. 르블랑이 29,000 딜을 뽑아내면서 완전 돋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CC가 좀 있다 보니까 딜하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는데 카리스의 날렵한 컨트롤 상황을 저희는 또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